남한테 준다는 생각이죠, 사실. 빼앗기는 기분, 뭐. 아, 왔다. 오, 말도 안 돼. 아이고, 어머, 아이고, 아이고. 또 누워있어? 지금 쉬어야 돼, 최대한. 그래야지 내일 골프 치러 가지. 친구 같은 사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 같으면서. 아, 아들처럼 생각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. 남편은 전혀 성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좋아하고 엄청 친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근데 제가 처음에 왜 안 좋으셨어요? 뭐 좋은 감정이 어디 있겠어? 싫은 거지 다. 다 싫대잖아. 다 싫은 거예. 아니 뭐 모든 게 다 싫더라고. 지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. 안 그럴 수 있어요. 내가 봤을 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아빠 더 멀어질 것 같은데 오늘 계기로. 왜 아니 이제 나중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아 뒷골 땡겨. 그래도 이제는 제가 편하지 않으세요? 강요하시는 것 같아.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? 이야. 아니 편안하기보다도 네. 포기했다고 그래야지 뭐 어떡해. 포기. 너무 솔직해. 포기했다고 그래야지 뭐 어떡해. 포기. 포기가 제일 맞을 것 같아. 뼈가 있어, 뼈가. 아니 쑥스러우셔서 그런가 보다. 이렇게 아빠 이렇게 왜 쑥스러워? 말길 그런 거 없는데. 말길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? 그치? 방향감 그걸 잘못 잡아서 그래. 그러니까 어 맞아. 무슨 말을 해도 본인 식으로 해석을 하시네. 요새는 저한테는 서운한 거 이런 거 없으시죠? 아니 바꾸려고 하진 말고 다 포기했어. 포기했어. 바꾸면 더 어색할 거야. 근데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아버님. 아버님 연예인 하고 싶으셨어요? 연예인, 배우 그런 게 하고 싶었었어요. 저 몰랐어요. 아유 연예인 하고 싶으셨게 생기셨다. 이야. 와 멋있다. 젊었을 때 어느 때지 좀. 뭐 배우예요, 가수예요? 배우지. 배우 하고 싶으셨어요? 뭐 오디션 같은 거 보셨어요? 안 봤어요. 그냥 마음속으로만. 꿈이었던 거지. 네 그리고 뭐 어머니는 네 이제 계속 일을 하시면서 예 네, 공연 공연도 끝... 하시고. 예 네, 공연 끝나시고 이제. 지금 무슨 공연 하시는데? 친정엄마라고. 아 친정엄마? 한 15년 이상 하신 뮤지컬 공연인데 어머님도 나중에 내년에 또 하면 오디션 한번 보세요. 여기서 하늘 푸시고 사둔하고 같이 연기하고. 어머 기대된다. 어머님 조금 있으면 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. 아 맞다 이제 생일이야. 생일이잖아요. 이제 바로 그 생일이야. 그래서 요번 제 생일은 친구들을 일로 초대해서 여기서 좀 잔치를 해볼까 하는데. 어머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로?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. 어린 줄 아이다. 제 친구들도 막 악기 연주하고 이런 애들이거든요. 허니 같은 애들은 춤 여기서 추면 대한민국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애들. 춤꾼 있어 춤꾼. 아 여기 배달시키고 우리 갈 거야. 어떤 데? 우리 다 다른 데 갈게. 아, 우리 친구 중에 아버님이랑 연배 비슷한 형도 있어요. 그 형은 이제 5, 6년생인데. 누군데? 유동근 형. 유동근 형. 유동근이? 네. 같이 여기서 이제. 그 형은 알지. 네. 야, 자꾸 유동근 선생님한테 동근이 형 그러지 말라니까. 아니 평생을 형이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럼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야 돼? 저기 뭐라고? 그 선생님이라고 해. 미스터. 남편 너무 나이 들어 보이니까. 그렇지? 그러니까 형, 그것도 형이. 그렇고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아, 배우니까. 뭐, 견미리 선생님 뭐 누구 그러니까 아 미리 누나? 막 이러는 거예요. 강부자 아줌마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, 선생님도 일서비원 그럴 것 같은데. 형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괜찮아 나 형이라고. 내가 봤을 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아빠 더 멀어질 것 같은데 오늘 계기로. 왜 아니 나중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.
친구들도 같이 아버님 친구 세 명 데리고 나와서요. 세 명 다 같이 만나고 다형되는 거지 뭐. 그러면 되게 재밌을 거 같지 않아? 뒷골땡겨. 뒷골땡긴다면서 목 만지는 사람 처음 봤어. 조이가 말이 많은 게 오빠 닮아서구나. 그렇지 않아? 말을 쉬지 않고 하지.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. 맞아. 포기하는 게 제일 낫지. 맞아. 답이다. 기대를 안 하면 편하지. 좀 그나마 그래도 남편이 좀 옆에서 웃겨주고 막 농담도 해주고 하니까 아빠가 오늘은 다행히 즐겁게 웃으시면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. 저런 건 되게 좋은 거다. 아버님 제가 자주 오니까 좋으시죠? 아니 그렇게 볼 일이 아마 없겠지. 자주 볼 일이. 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. 자네는 근데. 나도. 근데 이런 사위가 없어. 그건 맞아요.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. 아버님이 있건 없건 그냥 밥 먹으러 오잖아 툭 하면. 나 혼자 있어도. 아무도 없어도 집에 왔는데 아무도 그러니까. 사람도 없어. 그건 이제 본인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. 더 자주 오겠습니다. 자주 오란 소리 아니야. 아니 다 얼굴 자주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 자기야. 몸이 가야 뭐 마음도 가고 이런 거니까. 마음이 가야 몸이 가는 거지.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몸이 가? 아빠 근데 진짜 나 내가 아니 아빠 얼마나 속 터지는지 알겠지. 아니 까꾸로 얘기를 해. 자꾸 하면 뭐 다 먼저 가면 되지. 그치. 뭐가 됐든 먼저 가면, 가면 되지. 되죠 뭐. 가까워질 수가 없겠다. 오빠는. 두 분이 절친 되시겠다. 그러니까. 너무 재밌다. 그렇다니까. 톰과 제리야, 톰과 제리. 우리가 근래 보지 못했던 형식의 티키타카가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. 보면 볼수록. 전 태어나 처음 봐요, 이런. 저런 캐릭터가 진짜 없어요. 없어요, 없어요. 저 드라마로 써도 욕먹어요. 현실성 없다고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거 진짜 현실이거든요. 저런 집이 어딨어. 맞아, 말도 안 된다 그러죠. 근데 저희 집은 현실이에요, 이게. 아니, 예의 갖추는 사위 좋지만 이렇게 가까워지진 않잖아. 저렇게 능글 맞은 게 차라리 저는 더 낫다고 봐요, 사실은. 낫지. 예. 저희 제가 자라왔던 가정은 어떠한 집안하고도 180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어머님을 제가 주로 봐야 되는 곳은 테레비. 그래서 실제로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, 어린 시절에 사실은. 항상 집에 엄마나 아빠는 없는 집안이었고.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래서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. 뭐 사람은 어차피 뭐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? 피할 수 없으니까 제가 계속 더 자주 가게 되고 노력형이구나. 억지로라도 더 얼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제가 편하게 소파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제가 탄생하지 않았겠습니까? 저도 처음에서는 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 상 차리려고 그러면 쭈삐쭈삐도 하려고 왜 안 해봤겠습니까? 다 했죠. 그럼 모든 게 노력과 땀이 오늘 저의 그런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게 다 빅픽처가 있었다. 호며들었다. 저는 되게 강철 같은 남자의 이미지거든요. 묵묵하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장인 어른이시지만 이게 남자 대 남자로 봐서도 참 괜찮은 분이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. 제가 어떻게 우는 걸 흉내낸 부분은 제 나름대로의 포옹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너무 자기합리화한다. 정말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 본인이 스며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. 그렇죠. 능력이에요 그것도. 네. 근데 결은 좀 다른데 민수 형이랑 되게 비슷해요. 아,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그렇죠? 했어요. 그럼. 민수 형님도 잘하잖아요. 주은 씨 부모님한테. 네. 진짜 부모님처럼. 그렇죠. 비슷해. 네. 그러니까 그때 유년 시절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. 채우는 것 같아. 그렇죠. 중요한 건 남편이 마누라를 남보다 배 이상 좋아한다는 얘기야. 그렇죠. 아내를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렇게. 좋아하니까 장인은 장모도 다 친해. 아내 싫으면 오겠냐고. 그렇죠. 아. 남자는 정말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
와이프가 마음이 처같이 말뚝에다도 대고 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. 아직까지 제가 효림이를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밑바탕이 돼서 그게 다 표현이 되는 것이지. 많이 따라 안 해요? 그럼요. 저는 오히려 처음 만나고 연애할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은 참 기분이 좋은 날이지? 뭐가? 아버님도 안 우시고 자기도 안 울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안 나.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같지 않아? 포기다. 뭐, 포기. 웃음꽃이 피어나잖아. 대박이다.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잔 더 저 좀 이제 앞으로 되게 편하게 예쁘게 생각해 주세요. 아버님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네요. 진짜 안 돼. 아 그건 아니에요. 아 정말. 아유 진짜. 아이고. 아휴. 잘한다고 하니까는 일단 고맙기도 하고. 어떻게 또 오셨어? 진지하게 얘기해 주니까 또. 미안하고 그렇죠. 뭐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은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다니까는 그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.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, 뭐. 저는 저러다 욕 먹으면 어떡하지 생각도 막 드는데 맞아. 막판에 이렇게 가는데 아유 저렇게 넉살 좋은 사이도 너무 귀엽고 좋다 맞아요.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오히려... 너무 궁금한 게 만약에 저 사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됩니다. 전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위면 네,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지. 그렇긴 해. 본인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. 그래 그렇긴 하다고. 그렇죠. 본 제가 살 게 아니잖아. 나랑 안 맞으면 가끔 안 보면 되지. 뭘 가끔 봐까지 안 봐도 되지. 사이가 가까워졌다기보다는 아빠는 조금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았고 남편은 아버님이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? 라는 걸 오늘 알았고 그래서 가까워졌기보다 이제 자각한 거죠.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아빠랑 제 남편이 서로를 알아가는 첫 발을 내딘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. 아, 제 남편은 대단하다.